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공천 취소까지 된 건지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선 후보의 재산 내역엔 38억 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왔는데 대출액이 무려 37억 원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갭투기 수법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검증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건 제도상 허점이라고만 했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세종갑 이영선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입니다. 아파트 4채와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 모두 3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후보 단독 명의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각 1채이고 나머지 아파트 3채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 오피스텔 5채는 배우자 단독 명의입니다. 우리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으로서는 추가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 후보는 본인 명의로 19억 1,663만 원과 배우자 명의로 18억 5,230만 원, 모두 37억 6,893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로 부동산을 사고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기 수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당에 대출 액수도 축소 신고한 걸로 확인됐다며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당내 전세 사기 TF에서 투기성 대출을 비판해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대출을 받아서 다가구를 구입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냐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땐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를 지내며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을 주도한 친명 인사로 분류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